마이크를 넣어 갑니다. 민지수 기자가 아시겠죠? 하루 종일 사돈과 함께 있다 와서 무심하게 TV만 보는 아내. 남편은 이런 아내에게 심통이 난다. 등으로 좀 굴고. 응? 등으로 좀 굴고. 자. 이 던지면 어떻게 하냐? 아니 그걸 자기가 걸고. 아이씨. 야, 사돈이 오면은 긁어주고. 나는 안 긁어주고. 이 봐라, 이거 더 덩어리 안 긁어주는 거, 씨. 내가 힘들잖아. 뭐 힘들어? 일을 안 가서 긁어요. 아이. 어허, 주가 운동해야 돼. 그쵸? 안 돼. 운동해야 돼. 야, 이래. 빨리, 빨리. 아이고, 이거 손 넘어가겠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야. 좀 움직거리네. 자기는 좀 제발 좀 움직거리라. 아이고 영감탱이야 좀 제발 좀 움직거리라. 어이구 어이구 시원해? 아 내 나이 대봐라. 그럴 것 같아. 기가 왜 이렇게 가요? 둘이 긁으니까 기가 간지러워? 기 팍 급하게 가요. 큰일 났네 큰일 났어. 기가 간지러워. 파줘야지 이거. 자기가 좀 파. 야 정신 나가. 내 눈 아빠가 좀 파다가. 괜찮아. 찌르면 어떡하려 그래. 자기가 파. 뭘 자꾸 파달래. 이게. 아이씨. 더워서 못 살겠네. 아 왜 또 그래. 분명 며칠 전에 사돈은 해주는 걸 봤는데 무심한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이 든다. 하지만 그것도 잠시. 40년 넘은 부부의 정이 어디 가겠는가. 아, 그런 마음은 이렇게 안 되는 거야. 그래요? 아. 아유, 참나. 그래 옆에 있고 싶나? 응? 늙을수록 더 가까이 있고 싶지.